메이도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분은 저 돌 위에서 돗 닦고 계시네요. 곤이 또 까불이가 되었고요. 까불까불 곤이. 이제 몸매가 아름다워진 용찬이. 응? 아주 이상적인 몸매예요. 들어가라. 메이도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메이 움직여라, 움직여라. 그렇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메이가 활력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일주일 만에. 건강해져라. 아 이뻐. 표정 봐. 이뻐라. 메이 봉인 해제. 응? 너의 잠들어 있던 야성미가 해제됐어요. 응, 애들이랑 뛰어놀아. 제가 요즘 여기 강아지 개들 건강관리에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은 장건강입니다. 예전에도 장과 아이들의 활력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임상적 연관관계들을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장내치기론 연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장의 건강이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하고 거기에 장세포의 유익근들이 잘 형성이 되면은 그것이 미주신경을 통해가지고 뇌에도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세로토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기본 물질들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더 활력이 넘치고 건강해지는 심리도 좋아지고요. 그런 이론입니다. 장내치기론이. 그래서 예전에 내가 임상하면서 막연히 느꼈었던 것들이 이제 이론화되고 그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 여기 있는 개들한테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장 건강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제제 요플레드를 다이어트식의 주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료나 생식조차도 아예 안 주고 고도비만인 아이들, 그다음에 희귀병인 아이들, 비만이면서 희귀병인 아이들은 장건강 미생물 그 분포를 높이기 위해서 요플레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보조제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지금 메이도 한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피부병에 시달렸던 곤이라든지 댕이도 많이 지금 호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건강을 해치, 개들이 장건강을 해치는 것에서 가장 나쁜 음식으로는 저는 솔직히 사료를 꼽습니다. 사료는 개들의 장건강을 악화시키고 병을 만들어냅니다. 사료가 나쁘다 나쁘다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장내축이론이 나오면서 장내 미생물들의 균형을 깨는 음식이 저는 사료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소화도 오래 걸리고요. 배출하는데 소화 흡수율도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그 문제도 초가공식품을 사실 먹이는 겁니다. 요즘 가장 이제 의학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간들의 초가공식품을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 초가공식품들이 대사질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장 건강을 해친다고. 아, 또 차 봤어요. 분리 차 교육 한번 해야 되겠다, 너. 나랑 같이 큰 길로 나가보자. 그래서, 근데 이제 생식 같은 경우에는 장내 미생결 균형을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애들이 진화 과정에서 적합하게 그 몸이 적응을 수백만 년 동안 해왔던 음식이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도 사료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거대 식품회사하고 제약회사들의 마케팅 광고 때문에 그렇게 세뇌를 당하셔가지고. 근데 조금만 공부 좀 깊게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사료가 얼마나 나쁜 음식인지 얼마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생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사료에 대해서. 실컷 뛰어놀았니? 지금 메이가 극적으로 완전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보이고 있죠. 배도 약간 들어갔죠, 지금 살짝. 예. 닭가슴살 한 조각 하고요. 요플레로만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플레에다가 비타민C하고, 유산균, 프리바이오틱스 잔뜩 넣어가지고,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주고요. 다 놀았니? 다 뛰어 놀았어? 그러면은 나가야지. 밖으로 예 나갑시다. 예. Come. 용순 거의 놀이꾼 곤이랑 놀 거야. 용순 컴 나와 옳지. 예스 굿독. 곤이는 항상 늦게 나오지. 지금 댕이도 움직임이 많이 달라졌죠. 처음 왔을 때는 움직이려 하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움직입니다. 뱃살이 거의 꺼졌어요. 댕이도 긁음 횟수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내가 허브조합을 잘 쓰고 영양보조제들을 많이 잘 투여해가지고 피부병이 나은가 아닐까라고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물론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메인 효과는 예, 비만을 줄여주고 장건강을 높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활동력이 높아졌고 긁는 게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아, 특히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는 좀 많이 긁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밤 사이에는 코르티졸 수준이 굉장히 떨어져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요. 수면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아침에는 코르티졸 수준이 굉장히 모든 동물들은 코르티졸 수준이 오전에는 아침에 낮아집니다. 그래서 코르티졸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후보만 박사가 얘기하는 햇볕 쬐기, 강한 햇볕 쬐기, 그다음에 찬물 목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코르티졸이 쭉 올라갑니다. 호르몬을 방출해 가지고 그래서 코르티졸이 올라가게 되면 가려움증도 사실은 줄어들어요. 왜 화내니? 찬이야 왜 그래? 응? 찬탱 이리 와. 화내지 마. 쟤 불쌍한 애 눈도 잘 안 보여.
뭐 벌써 들어가려고 나와. 밖으로 나와. 나와. 나와라. 예. 굿독. 더 놀아. 너희들도 콜티졸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햇볕을 쬐야 돼. 바로 바이타민 D도 합성해야지. 햇빛을 통해 가지고.